같은 알파벳끼리 선을 이어주세요. 단, 선끼리 교차되지 않게. ABC 왼쪽 벽에 붙어있고 중간에 CA 있고 B는 오른쪽에 붙어있어요. 같은 것끼리 선을 잇는데 이렇게 B끼리 먼저 이으면 다음이 안 되죠. 이렇게 A끼리 먼저 잇고 이렇게 돌려서 B끼리 이었는데 그 다음은 이것도 어렵네요. 이게 진짜로 가능할까요? 저는 이 문제를 보자마자 풀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답을 알고 나니 쉽죠? 그럼 저는 어떻게 보는 즉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문제를 해결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하면 쉽게 풀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야죠. 만일 이 두 개의 위치가 이렇게 돼 있으면 바로 풀 수 있죠. 쭉, 쭉, 쭉. 그럼 다 푼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 문제가 바뀐 거 아니냐고요? 그럼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돼요. 아까 위치를 쉽게 바꿨잖아요? 돌려놓는 것도 그냥 쉽게. 다시 C를 올리고 그 다음 A를 내리면 선은 그대로 따라다니면서 원래 문제의 답이 된 거예요.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은 문제를 쉽고 간단한 것으로 바꾸는 능력이에요. 이 문제를 보고 문제를 있는 그대로 풀려고 하면 너무 복잡하죠. 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이 쉽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문제를 바꿀 것인가? 예, 너무 간단하죠? 그냥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쉽게 해결하고 나서 원래 문제로 다시 위치를 되돌려 놓으면 돼요. 그럼 선의 연결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대로 평면상에서 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선끼리 겹치게 되지 않아요. 오늘의 핵심 능력은 쉬운 것이 무엇인지 아는 능력. 그 다음 쉬운 것으로 바꾸는 능력. 똑똑해지는 깨봉. 이상 깨봉.